오늘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내 인생의 절대 목표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육주차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른의 다리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논스키즈로 사람 심장의 무게 두근두근 말씀이 주셨습니다. 그 말로 심장이 뛰는 소리를 어, 흉내낸 바로 이 의성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처럼 지루해서는 안 됩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또그 응답에 대한 이 설레임과 기대로 항상 두근두근 해야 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 내 인생의 또 최고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오늘 제목처럼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내 인생의 최고 가치인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절대 목표를 두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사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말로 설렘과 기대 속에 두근두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에게 절대 목표가 있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나름대로 목표는 분명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 충만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린 집중했고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로 폭행자로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고 삶의 방향이 그냥 변화된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나의 절대 목표로 붙잡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신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그가 어떤 믿음의 도전을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답을 얻고 우리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 역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초월적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가 다메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되고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 움직여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 불신자들은 어디에 붙잡혀 있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압이 막입니다. 마귀 자식인 거죠. 그야말로 사단이 던진 열두 가지 영적 문제 속에 사로 잡혀 있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 올무와 틀 속에 완전히 갇혀서 속수무책로 당하고 영원한 멸망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자, 인생의 12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벽하게 멸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도 바울,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의를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더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열심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와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더 이상 높은 학벌과 지식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배설물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바울의 이런 담회색 체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담회색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십자에 보면 사도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언급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권능을 힘 입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함께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겁쟁이였고 배신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능을 체험했을 때 마가다라빵의 성령 체험 이후로 그들은 100% 순교의 반열에 쓰게 됐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권능을 힘입는 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 너머의 진짜 응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어떤 신학자는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활은 우리 기독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고 초대 교인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선포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가론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도 여러분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 학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증거할 사람인가 이것이 새로운 사도를 뽑는 조건이 됐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부활 메시지가 선포된 현장마다 3천 명, 5천 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넘어 이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사도들이고 절대 제자고 또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대 제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동일한 역사를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핵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 9장. 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유대인들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과거에는 내 의를 자랑하고 내 배경, 내 학벌 내 학식,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찾아온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도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과 종교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 오천 가지 이상 넘는 그 종교들을 다 일일이 놓고 하고 떠들어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진리를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 율법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고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동일한 정통 유대인들의 관을 갖고 있었던 바울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이 될수 있냐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다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가둬서 죽이는 거 거기에 사도바울은 더 열심히 특심으로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던 사울이 변해도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천도자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하신 예수에게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해심한이 담에서 사건, 이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부활의 주님과 더 깊은 소통을 이루기를 원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알고자 하여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알고자 하여.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 긴밀한 연합과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본 사람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속속들이 그 사람을 알수 없는 거죠. 일어나되고 학습받은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깊은 영적인 소통을 일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춘 비밀이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다메색 체험 이후에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는 그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를 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바울이 소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시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최초 목사한 수를 받은 일곱 명의 목사님 중에 이기풍 목사님, 그 안에 대신은 윤함의 사모의 유언.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말라. 제가 그 유언을 한번 찾아보니까 세상과 짝하지 말라. 여러 유언들이 나오더라고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이 문구를 묵상하면서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말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5분 이상 예수님을 하루 24시간 중에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로 절대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창세기 3장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힌 24시 삶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늘 보좌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온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힌 24시 삶을 통해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25 영혼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 응답 25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름의 상을 향한 언약적 도전입니다 사도바울의 절대 목표는 표대 신앙이었습니다 표대 헬라어로 스코포스라고 합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최종 종착점에 딱 박혀있는 깃발 것이 표대입니다. 우리 신앙의 표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종착점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절대 목표가 전에는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인생이라면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아 알아가고 달려가는 이두 가지 영적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달려간다. 여러분 사냥개가 먹이감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냥 천천히 가니까 천심질력 전력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단거리 선수가 결승전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 장거리는 호흡 조절하면서 페이스 조절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100m 단거리는요 속도 조절하면서 천천히 가면 안 됩니다. 걸어가면서 뒤돌아보면은 초반에 빨리 달려도 끝에 가서 뒤돌아보고 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단거리일수록 결승선을 향하여서 바짝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보금을 위해서 오인 집중하는 거, 그것이 바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분명한 목표를 갖지 못하는 현실이 현대 문명의 최대 비극이다. 목표가 없는 거. 그래서 고른전어서 9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런 목표 없이 표때 없는 신앙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한 절대 목표를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절, 목표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 올해는 내가 좋은 직장 취업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 좀 하고, 또 경제도 좀 회복하고, 그리고 내 집도 좀 마련해 보고, 올해 목표는 내가 좀 다이어트도 해 보고, 다양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다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 필요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가치되시는 우리의 절대 목표가 되는 그리스도만 붙잡아 버리면 그 안에 모든 성공과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건 여러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늘그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목욕했던 사람과 어제까지 목욕 안한 사람, 물론 목욕한 사람 깨끗하죠. 그러나 오늘 목욕한 사람이 제일 깨끗하다니까요. 어제 목욕한 사람보다 어제까지 더러워서도 오늘 씻은 사람이 제일 깨끗한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상관없습니다. 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거 아닙니다. 전신갑주 입어드요 뒤에 흉비에는 없습니다 앞에 가리거든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영적인 태보입니다 절대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란 시간표가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지향적인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에게 직분해 주셨냐 우리를 부르신 그 본질은 바로 상주식이 이함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은요. 계속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자체가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건 무거운 짐이 아니죠. 더 높이 비상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본질인 상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나 자신만 구원 받고 가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랑에 영광의 멸류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핍박과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 희락의 서신을 쓸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 내세에 대한 상급, 거기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바라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급 균등론, 상급 차등론이라는 말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급 균등론은 그야말로 상급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급 차등로은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후자가 성경적인 겁니다 천국까지 가서도 상급이 다를 수 있냐 어떻게 천국 가서 차별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사도바울의 순교와 예수님 우편의 강도 어떻게 상급이 똑같겠습니까 일평생 복음 때문에 생명과 헌신을 한 성도님들과 죽기 전에 가신이 영전만 하고 가신 분 똑같이 구원은 혜택은 받지만 상급은 다른 겁니다 똑같이 상금을 준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차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열정. 단지 뜨거운 열덩어리에 불과하고 열정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여야 한다. 사전에 갇혀있는 열정. 마음속에만 끌다가 씻어버린 열덩어리의 행동이라는 생명을 선물해야 한다. 너무 멋진 문구를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묵상하면서 야 열정과 행동은 동의어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열정을 행동으로 바꾸냐. 다 전도하고 싶죠. 다 복음 전하고 싶죠. 그런데 이것이 행동 액션 취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열정을 행동으로 바꾼다는 건 사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그 열정이 믿음의 액션으로 도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강단 이산말이 사문동의 주역이 됩시다. 이것이 우리 강단의 이산말이었습니다. 어, 주보에도 어제 14, 15 페이지도 나왔고 또 우리 예원의 포커스 방송에도 어제 방영이 됐지만 3일 일조팀의 응답을 드리고 있는 집사님, 제가 인터뷰 전에 미리 원고도 받고 그 원고 같이 정리하면서 어, 그 간증을 정리하면서 그 집사님 그 얘기하셨어요. 스타트만 운동 딱 강단에 선포됐을 때, 어 저거 내 거다. 스타트만 운동은 내 거다. 나에게 주신 기회다 그냥 내 거로 붙잡으신 거예요 팀 구성하래서 팀 구성했고 3일 1조로 부신자 만나라고 하니 부신자 만났고 내 말하기보다는 들어주라고 하니까 자꾸 들어줬고 이런 작은 실천이 큰 응답으로 연결됐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열정을 행동으로 연결하겠습니까 그냥 강단 따라가다 보면 조금씩 작은 실천, 액션을 취하다 보면 그것이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천만들은 막연하게 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 사십만대가 제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그 지사는 간증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세가족 위원회에서 어제 세가족 우리 그 인도한 인도자 세미나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참 세가족도 VIP지만 저에게는 인도자분들도 참 중요한 VIP이기 때문에 어, 어제 3 0 명이 넘는 우리 인도자분들을 모시며 세미나를 인도하고 감사의 마음도 전하면서. 앞으로 새 가족 정착을 위해서 요청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딱 레드카펫을 진짜 깔았거든요. 꽃도 드리고 어, 너무 쑥스럽고 이런 자리 제가 와도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저 전두에서 다음 달에 또 여기 와도 돼요.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으셨는데 충분히 올 자격이 있습니다. 레드카펫 발볼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결산의 시간표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타드리시거든요. 예 다니엘서 12장 3절에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은 전도자가 맞습니다 현재 대교구 연합캠프 8주차로 또 진행이 되어지면서 장결자 신방이 또토요일날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새가족 사주 교육의 뒷자리까지 꽉 차서 새가족분들을 뒤에 세워놓을 뻔했다니까요 수료자들도 어제 막 19명씩 나오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게아 이게 한 부서만 열심해서 히 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함께 동참하면서 이것이 함께 캠페인화가 되고 슬로건이 일어나고 같이 교회적으로 흐름을 타니까 와 정말 이 생명적인 역동이 꿈틀꿈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3일1조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사운동에 여러분들이 언약적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급 남의 거 아닙니다. 저 상급 내 거다. 내 기회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룩한 부담 갖고 또 영적인 욕심 갖고 도전하셔서 삼문동 미션 실현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전기 전도율,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 은. 벌써 우리 교회는 이 전도라는 말만 들어가면 좋잖아요. 전도율이 높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금속이 은이다. 라는 재미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열 전도율 그말로 열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전달되는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열 전도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전도율이 높아야 되겠죠. 내 쪽에서 저쪽 불신 영혼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대 목표인지를 믿습니다. 사도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름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지금 장당기 이런 예비 캠프도 팔 주차 진행되고 있지만 또팔 주차 우리 피텍 중직자분들 훈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신자처럼 받는 지옥 형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심판이 있다면 그것은 상급 심판이고 직분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부끄러운 구원 받습니다. 중직자는 중직자로서의 그 직분에 맞는 미션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상급 이 직분에 대한 심판이 있거든요. 반드시 결산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숭성된 또 직분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시대적인 시간표 사문동의 주역으로 언약적인 도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